자, 90페이지에 오이험의 측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이험의 측정은 우리가 또 시험에 지문에 또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해두셔야 되는데, 자, 오이험의 측정은 우선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이 배우시는 이 표준 편차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표준 편차, 우리 통계 표준 편차 또는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한 분산. 자, 표준 편차 또는 표준 편차를 제곱한 뭐를 갖고 치고 분산을 가지고 측정해요. 위험을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 또는 표준 편차를 제곱한 분산인데, 이 계산은 우선 못 해도 돼요. 우선 개념부터 보면은 표준 편차는 평균,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걸 측정하는 지표인데, 자, 우리가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통계의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해요. 그럼 이 정규 분포 곡선에 이걸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거든요. 이때 이 가운데가 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그러면 이 평균, 요거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보는데, 평균에 밀집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평균에 이렇게 밀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균에 이렇게 밀집해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가 작으니까 표준 편차는 작아요. 이 표준 편차가 작을 때 위험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의 밀집하면 그만큼 위험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져요.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표준 편차가 크거든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가 큽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클때 위험도 높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문이 또 시험 지문에 또 많이 나오거든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낮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은 높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계산은 못해도. 자, 표준 편차라는 용어를 전 배우셨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90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수익률이 나오죠. 자, 이 수익률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하된 자본 또는 총 투자한 금액이겠지.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하된 자본이 5억이다. 그럼 5억이 총 투자한 금액, 부동산 가격이에요. 이총 투자한 금액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에 비율? 순수익과의 비율이 수익률이죠. 자, 그러면 이 수익률에 보시면은 우리가 종류가 나오죠. 자, 수익률의 종류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기대 수익률이 있거든요. 기대 수익률을 우리는 예상 수익률, 또는 사전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전이라는 것은 실제 투자를 하기 전이다. 실제 투자를 하기 전이니까 사전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를 한다고 예상하는 겁니다. 실제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를 한다고 예상을 할 경우에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지출, 이걸 고려하여 계산한 수익률을 우리는 기대 수익률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실제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를 한다고 예상을 해요. 얼마? 우리는 10억 원을 총 투자한 금액이다.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10억 원 예상을 하는 경우에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수입은 1억 원이고 현금 지출은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에서 3천만 원뺀게 바로 뭐죠? 순수익이 되겠죠. 그럼 순수익에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우리의 7%가 기대 수익률이죠. 뭐 이런 식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지출을 고려하여 계산한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다. 자, 그런데 또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실현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
실제인데 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거든요. 그래서 사후 수익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 실제 했습니다.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현실적으로 실제 달성된 수익률입니다. 자, 여러분이 실제 1억 투자를 했어요. 1년 뒤에 우리가 수익률이 5% 나왔어요. 그럼 그게 바로 뭐죠? 실현 수익률이죠. 실현 수익률. 예? 자, 실현 수익률이 나오고, 자, 요구 수익률. 올해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자, 올해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자, 여러분 출제하는 거뭐 나오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여러분 미래 불확실성에 투자하니까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고려했을 경우에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얘기해요. 최소한의 수익률. 그런데 시험 문제는 올해 시험의 최소한의 수익률인데 이걸 뭘로 출제냐 하면요. 최대로 출제한 거예요. 최대. 최대가 아니라 뭐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올해 시험에 최대로 출제한 거죠. 최소한의 수익률. 자, 최소한의 우리가 수익률이면서, 최소한의 수익률이면서, 요게 기회비용 개념이다. 기회비용. 자,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기회비용은 어떤 개념? 기회비용은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의 대상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의 대상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것을 우리는 선택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는 포기를 하겠죠. 이 포기. 선택을 했을 때, 이 포기, 되는 것에 있어서의 최대.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때 포기되는 것의 최대의 가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포기되는 것의 최대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가. 자, 투자 대상인 상가. 은행에 정기예금. 뭐 국채가 있는데, 자, 이 예상되는 연 수익률, 자, 예상되는 우리 연 수익률이 상가가 7%, 정기예금 2%, 국채가 1.5%다. 그러면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이 높은 뭐를 상가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상가를 선택해서 투자했어요. 그러면 상가를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기회비용은 얼마냐? 상가를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기회비용은 포기. 뭘 포기? 정기예금 국채 포기했어요. 포기하는 것 중에 최대의 가치 얼마? 2%. 최대의 가치 2%가 기회비용이죠.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상가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 7%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자는 못 받아도 나는 최소 몇 프로? 2% 이상은 받아야겠다. 이 최소 받아야 되는 이 2%를 우리 뭐라고 하죠? 요구 수익률 개념이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슨 개념? 기회비용 개념이다.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의 수익률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최소한 충족돼야 될 요구 수익률이 3%인데 미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7%다. 이렇게 크면 투자를 해야 하네요. 최소한 수익률보다 더 높잖아, 예상되는 수익률이. 그럼 투자자는 자금을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자, 요 지문이 또 우리가 21회, 25회, 27회 세번 최근에 출제했어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 자, 여러분이 최소한 충족될 요구 수익률이 3%인데 기대 수익률이 2%다. 작으면은 투자자는 최소한 수익률보다 낮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항상 투자를 할 거냐 안할 거냐 의사결정 기준이 또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선은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에서의 관계를 하나 봤고, 자, 91페이지 보시면은 투자 가치가 나오죠.
자, 투자 가치는 투자 대상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인 가치다. 자, 주관적 가치. 자, 여러분 11회 시험에 이걸 뭘로 출제했냐 하면요, 11회 시험에 이거 객관적으로 출제했어. 주관적입니다. 말을 바꾸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부동산 소유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특정의 투자자에게 주는 현재의 주관적인 값어치를 투자 가치다. 예? 자, 그러면 시장 가치는 뭐냐? 시장 가치는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됐을 때 가지는, 이거는 무슨 가치? 객관적 가치다. 객관적 가치는 시장 가치. 자, 객관적 가치는 시장 가치인데, 네트 클리프라는 학자가 있어요. 자, 네트 클리프. 자, 네트 클리프라는 학자는 시장 가치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 공정한 매매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쟁 시장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시장 가치다. 예?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시장 가치다.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인데, 이때의 가능성이 뭔지 아세요? 가능성은 probability, 확률이에요. 확률은 통계적 기법인 확률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슨 가치? 객관적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시장에서 매매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 얼마? 3억인데, 매매가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인데, 투자자가 보기에는 5억의 가치가 있다. 5억의 가치가 있으면 3억 주고 사면 2억 버네요. 그럼 투자를 해야지.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가치는 3억인데, 매매가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은 3억인데, 내가 보기에는 2억의 가치밖에 안 된다. 그럼 3억 사면 1억 손해보는데, 이때는 투자를, 2억이면 투자를 하지 않아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또 투자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 의사결정 기준. 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관계, 투자 가치, 시장 가치 관계에 있어서 의사결정 기준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92페이지 보시면은 오이험과 이 수익에 있어서의 관계가 이제 나오죠. 자, 오이험 수익의 관계를 보면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이험 수익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자의 오이험에 대한 태도를 보면요, 우리는 대부분의 투자자는 어떤 태도? 오이험 회피형. 여러분,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을 피하고자 해요. 오이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해요. 자, 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합리적 우리가 투자자다. 자, 오이험 회피형 투자자가 합리적 투자자라고 하는 게 합리적 투자자. 이 투자자, 대부분의 투자자는 오이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오이험 회피형 투자자를 합리적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합리적 투자자, 오이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를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투자할 거냐, 상가에 투자할 거냐, 투자안이 두개 있어요. A, B. 아파트에 투자할 것이냐, 상가에 투자할 것이냐, A, B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는데, 이두 개의 투자 A, B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있어서의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 뭐 기대 수익률 A도 7%, B도 7% 똑같다. 기대되는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투자자는 당연히 뭐를? 투자자는 오이험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을 한다. 그리고 오이험이 동일하다. 자, 오이험이 동일하다. 자, 오이험이 동일할 때는 우리는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게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야. 그러면은 이러한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 나오거든요. 자, 기대 수익률, 이 위험 평면에서 오이험이 제로다. 오이험이 제로일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5%다.
이 1.5%가 바로 뭔지 아세요? 1.5%가 무위험. 자, 여러분 위험이 없어요. 없을 무거는요, 위험이 없습니다.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라고 해. 1.5%를 이것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한다? 무위험률. 그래서 여러분이 92페이지에 무위험률 요거거든요. 무위험률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줄인데, 그래서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즉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그 무위험 자산은 뭐죠? 위험이 없는 자산은 정부가, 국가가 보증한 국채죠.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예? 위험 없지. 국채 수익률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이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위험과는,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위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무슨 얘기죠? 위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위험이 높든 낮든 이 1.5%는 변화가 있다 없다. 그럼 변화가 없어요. 위험이 높든 낮든 1.5% 요 크기는 변화가 없어요. 무위험률.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위험이 R1이다. 그러면 R1이라는 요 위험에서 요것도 1.5%고, 위험이 제로일 때도 1.5%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위험률의, 이 무위험률의 크기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얘기해요. 자, 무위험률의 크기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 자, 무위험률의 크기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년 만기 국채를 사면은 1년이라는 순수한 그 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위험에 대한 대가는 없어. 네,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가 무위험률입니다. 그러면 위험이 높으면 어떻게 되지? 위험이 높으면 수익률도 이렇게, 위험이 높으면 수익률도 이렇게 높아요. 자, 여러분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이렇게 높은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 우리 아까 배운 누구? 위험, 해피형. 위험, 해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자, 위험, 해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여러분 차별 없다. 그러면 차별 없다는 것은 어느 점? 자, 여러분 요 점이든, 여러분 이 점이든, 이 점이든 투자자의 만족. 여기는 얼마? 예를 들어서 여기는 3%다. 그럼 1.5% 3% 수익률은 다르지만은 1.5%일 때 위험이 제로고, 여기일 때는 위험이 R1이야. 위험만 어떻게 돼요? 이 점과 이 점은 뭐 위험과 수익이 다르죠. 그렇지만은 이 두 점은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효용 만족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 차별이 없는 곡선. 그러니까 이 곡선상의 어느 점이든지 투자자에게 똑같은 효용 만족을 줘요. 그러니까 이 점이나 이 점은 투자자의 만족은 뭐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그때 이게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인데, 이게 뭐죠? 요 각도, 요 각도 있거든요. 이 각도를, 각도를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라고 합니다. 이 각도를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 그러면 투자자에 대한 위험의 회피도인데, 요거 크면 어떻게 되느니? 위험이 높으면. 자, 위험이 높을수록, 위험이 이렇게 점점 커져요. 그럼 요 각도도 이렇게, 요 크기, 요 크기 있죠? 요 크기, 요 크기, 요 크기가 점점 뭐,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그럼 요게 뭐죠? 위험이 높을수록 요 크기, 요 크기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위험 할증률이라고 해요. 위험 할증률.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죠. 자, 위험 할증률은, 위험은 리스크거든요. 할증률은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을 번역한 거거든요. 이 프리미엄을 번역해서 할증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죠?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다. 여러분 시장에서 증대되고 있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 할증률이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의 대가에는 수익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 수익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 요두 가지가 둘다 포함하고 있다.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 둘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수익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위험 할증률이 나오거든요. 그럼 무위험률은 무 위험률은 지금 몇 프로다? 1.5%다. 여기다가 무위험률에다가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을 가산한 요구 수익률. 자, 위험 할증률이 몇 프로다? 예를 들어서 2%다. 그럼 요거 두개 더해준 몇 프로? 3.5%를 요구하겠지, 투자자는. 그러면은 무위험률에다가 시장에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을 가산한 이 요구 수익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위험 우리 조정률 또는 위험 조정 뭐 할인율이라고 하지 뭐. 위험 조정률이라고 하죠. 자, 그럼 투자자의 이 요구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2%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투자자는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예상된 인플레이션율만큼 3.5% 이걸 더해줘서 몇 프로? 투자자는 5.5%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만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빙 피셔라는 학자 이름 따요. 그래서 피셔라는 학자 이름 따서 피셔 효과라고 하죠. 피셔 효과. 피셔 효과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 그림 봅니까요? 이 그림 한번 보면 이 얘기죠. 위험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위험이 저럴 때 1.5%고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1.5%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일반적이라고 해요. 항상이란 말잘안 쓰거든요. 우리는 통상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 비례 관계 있다. 비례. 자, 시험에 이걸 반비례로 또 많이 나오죠. 시험에는요, 또 반비례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관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례 관계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비례라는 것은 투자자가 시장에서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도 커지는데 화살표 보세요. 우리 경제 이론에서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무슨 관계? 플러스. 비례가 플러스야.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작년에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출제한 거예요.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거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광고할 때 있죠. 예?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뭐다? 최고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광고 막 나와요. 그럼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앞에 요거 숨었어요. 위험도 최고라는 거예요. 왜? 위험이 높아서 수익도 높은 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면 앞에 뭐가 숨었다? 위험도 최고야.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 동양증권 부도날 때 보면은 회사채, 동양증권 회사채 할때 우리 수익률이 이거 상당히 높습니다. 판매 그 증권회사 직원들이 그게 수익률이 가장 높은데 앞에 뭐가 더 가장 높은 거야? 위험도 가장 높다는 거야. 위험이 높다는 그만큼 그 회사 부도날 가능성 높은 거지. 가능성 높은데 파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뭐 상품 위험 설명 안 했다, 뭐 불안전 판매했다 해서 소송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송해도 뭐돈 갚을 돈이 있나? 부도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귀에 혹하면 안 돼. 수익률이 가장 높게 준다 하면은 위험도 가장 높아. 그러면 돈 떼일 가능성도 높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투자할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돼. 최고 수익률 보장 이렇게. 보다는 아예 투자한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률은 우리가 다른 게 비해서 한 중간 정도는 안 나오겠습니다. 이게 좀 낫지, 현실적으로.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면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게 우리는 속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우선 이걸 뭐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이걸 전문용어로 우리는 위험 수익의 상쇄관계라고 해요. 상쇄. 위험 수익의 상쇄관계. 여러분 상쇄는요, 트레이드 오프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야구 경기 보면요, 우리 오프 시즌에 트레이드 하거든요. 선수들 간에 트레이드에서 우리는 상쇄. 전력 상쇄, 서로 상쇄시키네.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어떻게 돼? 위험이 높고 수익이 높은 그 두 개가 뭐가 돼? 상쇄가 된다. 상쇄, 없어진다. 위험도 높고 수익도 높아지니까 두 개가 없어진다. 상쇄가 된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거기 보시면은 93페이지에 수익의 측정인데, 자, 순 영업 소득의 기대치, 기대치는 평균값입니다. 이 기대치로 추계되는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 있죠. 각 상황별 수익률에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후에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겠죠. 자,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경제가 비관적일 때, 경제가 정상적일 때, 경제가 뭘 경우, 낙관적일 경우에. 자, 예상되는 수익률. 자, 예상되는 수익률 비관적일 때 우리가 4%, 우리가 정상적일 때 우리가 8%, 낙관적일 때 15%다. 그럼 확률. 여러분 확률은 합은 확률을 달대준 100%입니다. 100%는 1이거든요. 자, 그럼 비관적일 확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다. 비관적일 확률 20%는 얼마? 0.2. 0.2. 20%. 100을 곱해주면 20%예요. 그리고 정상적일 확률 우리가 50%다. 50%. 0.5다. 그 낙관적인 확률 30%, 0.3이다. 그럼 합은 1, 100%죠. 이때 이 확률이 가중치거든요. 가중치. 가중치야. 그러면 기대의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기대의 수익률은 각 경제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 몇 프로? 우리는 비관적일 때 4%, 정상적일 때는 몇 프로? 8%, 낙관적일 때 몇 프로? 15%. 이렇게 각 경제 상황에 따르는 예상 수익률을 뭐죠? 가중치는 확률을 곱해요. 비관적일 때 몇 프로? 20%. 정상적일 때 50%. 낙관적일 때 30%. 이렇게 곱해요. 곱해서 뭐? 합산을 하여 뭐를 구한다? 기대의 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그 말에. 그럼 여기 얼마죠? 0. 몇 프로? 8%. 여기는 몇 프로? 4%. 여기는 몇 프로? 4.5%. 그러면 8.5%. 9.3%.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시험에 이렇게 간단히 내요. 그래도 계산이 안 돼. 기대 수익률 계산 이런 걸 가끔 내는데 우리 출제를 하거든요, 실제. 근데 이것 계산이 여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을 우선 또 확인을 해보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를 들은 거죠. 그래서 수익을 측정할 때는 뭐 갖고 측정한다? 수익을 측정할 때는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 거예요. 수익을 측정할 때 기대 수익률.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나오죠. 자, 93페이지 밑에 포트폴리오. 자, 여러분이 이 포트폴리오라는 용어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1952년에 처음 나왔어요.
이 1952년에 미국에 이 마코이츠라는 학자거든요. 이 마코이츠, 1952년에 미국의 마코이츠라는 학자가 포트폴리오 선택, 이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우리가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포트폴리오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요, 자 여러분 한 자산에 집중적으로 자금 투자하면은 뭐냐 우리 올인하면요 위험이 너무 높아. 뭐 하려면 돈데 위험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해요. 그럼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거 뭐죠? 분산 투자다. 여러분 여러분도 분산 투자를 잘 해야 돼요. 분산 투자함으로써 뭐를 줄이고자 위험. 분산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뭐죠?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집중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포트폴리오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 개념인데 그럼 시험 문제는요. 당연히 우리 정답 지문으로 많이 묻기도 하는데 매년 출제되는 지문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거기에 94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 개념이 시험에 우린 단골로 출제가 되는 용어예요. 자, 그림은 95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림을 보면은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예요.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고, 여기는 포트폴리오 위험이에요. 자, 이때 이런 형태로 가겠죠.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이렇게 적으면요. 포트폴리오에 따른 위험은 이렇게 상당히 높아요. 자, 이 위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총 위험이에요. 그럼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는 게 총위험이 돼요. 총위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위험이 나누거든요. 이 위험과 이 위험 두 개로 나는데 요거는 변화가 없죠. 자, 여러분 요거는 지금 요거는 똑같아. 예? 네? 똑같아. 그럼 이 파란 위험이 뭐냐? 여러분 이 파란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 자, 파란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 자, 올해 시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야기되는 위험. 이게 나왔어. 그럼 개별 부동산에 따라 야기되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인데, 그래서 이 비체계적 위험은 그래서 개별 위험이라고 해. 개별 위험.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해요. 피할 수 있는 위험. 하나라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비가 어제 많이 왔어요. 비가 와서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어요. 하여튼 하나라도 정확히 암기해놔야 돼.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비체계적 위험. 그러면 시험에는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개념 묻는 게 계속 지문에 나오거든요.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 그럼 요 밑에 있는 요 위험은 뭐야? 요 위험은 빨간색 요 부분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이 되겠지. 그럼 빨간색은 체계적 위험이야. 그럼 체계적 위험은 어떤 의미? 빨간색 요 부분은 자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의 체계적 위험. 그럼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은 어떻게 돼요? 시장 위험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금리가 인상되거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은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자,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 그래서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만 요거 암기하면 되죠. 하나 요거 암기하면 체계적은 반대다. 여기 개별 위험이 요건 시장 위험이에요. 자, 그럼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올해 작년 2년 연속 출제된 지문이 여기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뭐가 점점 줄어들어요?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뭐가?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는데 그럼 요 점에서 보면은 완전히 제거돼. 그럼 뭐만? 체계적 위험만 남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이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지만은 비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돼요? 어까지 0까지 줄일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포인트죠. 자, 그래서 그 그림 설명 잘 이해 두고 90 우리가 관련해서 그 5페이지 그림 잘 우리가 확인해 두면서 개념 잘 잡아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다음은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죠? 상관 계수란 용어가 나오죠. 자, 상관 계수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빌라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에 뭐를 보는 거예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 자,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측정합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우리가 측정을 한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보면요,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죠.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가 상관계수인데, 그래서 상관계수는 우리가 계산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해보면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나타나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나타나는데 이때 마이너스 1일 때를 우린 전문용어로 앞에 완전자를 붙여요. 완전한 음의 상관계. 마이너스니까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 그럼 플러스 1일 때는 또 여기는 또 뭐라고 붙이냐면 또 완전자를 또 붙여서 완전한 또 여기는 양의 상관관계다. 자, 완전한 여기는 양의 상관관계.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일 때는 뭐죠?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비율을 조정하면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근데 플러스 1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 자체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플러스 1로 가까이 가면요,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가 안 되고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제거가 되니까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좋죠.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되죠. 위험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에 따른 효과, 즉 위험 분산 효과인데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커지고 반대로 플러스 1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위험 분산 효과는 작아지는 거죠.
자, 상관계수 요거죠. 하여튼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만 나오면은 상관계수입니다.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 나오면 상관계수란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96페이지 보시면은 자, 오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개념을 볼까요? 자, 이런 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것보다 여기는 선택이 가능한 영역이고 위에는 선택이 불가능한 영역인데 자, 우리가 R2라는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데 위에는 선택이 불가능해요. 자, 이렇게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요거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기대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를 전문 용어로 우리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인데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연결한 이 곡선을 우리는 효율적 프론티어 작년에도 또 출제했었죠.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데 이 효율적 프론티어는 그림에서 우상향합니다. 개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이게 뭐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다.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인데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개념을 보면은 자 이런 무차별 곡선의 개념을 보면은 투자자에게 똑같은 동등한 투자자에게 똑같은 동등한 효용 만족을 가져다 주는 거죠. 자, 투자자에게 동등한 효용을 가져다 주는 뭐의 집합? 요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다. 위험과 이 기대 수익률에 있어서의 이 조합을 연결한 곡선을 무차별 곡선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점이죠. 이 점이 A든 이 점이 B점이든 이 점이 C점이든 투자자의 만족은 다 똑같아요. 요 A, B, C나 투자자에게 똑같은 효용을 줘요. 그런데 A, C는 선택이 안 돼요. 왜? 요거 벗어나니까 선택이 안 돼요. B만 선택 가능하다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면요. 문제는 이렇게 R1이라는 동일한 위험에서 무차별 곡선이 낮을 때는 수익률이 요거고요. 높을 때는 수익률이 요거야.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률이 낮은 것보다 높은 게 만족은 더 높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밑에 있는 것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만족은 더 투자자의 효용 만족은 더 높다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이 보면은 이 점을 D, 이 점을 E라고 한다면은 자, 이 D나 B나 E는 이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 있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야.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니까 이거 D, B, E 어느 거나 선택 가능해요. 그런데 투자자는 D나 E는 선택을 안 하고 B를 선택합니다. 왜? D나 E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 B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의 투자자의 만족 효용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은 기대되는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DE를 선택하지 않고 뭐를 선택한다? 우리는 이 B를 선택한데 이 B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최적 포트폴리오. 작년 26회 시험의 정답 지문이죠.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작년에 정답 물었어요.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는 어디서 달성한다? 그림에서 보면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이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뭐하는 점? 접하는 점. 여러분, D, E는 만나는 점입니다. 만나는 점이 아니라 뭐다? 접하는 점. 포인트는 그게 접하는 점이라는 거. 만나는 점이 아닌
접하는 점에서 달성된다. 이게 중요 포인트. 작년에 정답 질문 물었습니다. 벌써 그 질문이 세 번 출제했거든요. 작년에 또 정답으로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용어 뭐부터? 우선 포트폴리오 개념,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개념 기억해 두시고, 상관계수의 개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상관계수의 개념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효율적 포트폴리오, 또 효율적 프론티어 개념, 그리고 무차별 곡선에 통해서 우리는 최적 포트폴리오가 어디서 달성되느냐, 그것을 이해해 두시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96페이지까지 설명했고요. 우리가 잠시 쉬고 우리가 97페이지에 화폐 시간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